학원에 보면 마지막까지 남아서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대부분 붙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수업을 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주입식 교육을 받아와갖고, 절대 혼자 스스로 창의력을 공부 못해요. 듣고 봐. 왜냐면 또 내가 혼자 공부한다 그래서 3시간, 4시간 동안에 이 양을 못 나가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는 아무리 봐도 몰라. 그 혼자 앉아서 한다 그래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강의 듣다 보면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넘어가잖아요. 또 들어. 그렇게 또 문제 풀이할 때 또 듣고 또 하다 반복 좀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들리니까 그러니까 들어야 돼. 수업을 할 수 없이. 내가 그렇게 내 머리 구조가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또 반복하니까 7, 8월 달에 또 해요. 그러면 전에 몰랐던 내용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전 등기 보겠습니다. 거기 이전 등기 보는데 이전 등기 자, 별표 크게 해두시고 이전 등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전 등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이전 등기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나오면 이것도 뭘 보는 거예요? 객체 보는 거예요. 객체. 객체를 부동산 일부에 안 되니까 절대 그래서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 소유권 무슨 등기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합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일단 뭐에 대해서 부동산 그러니까 이 소유권의 일부 이전은 가능해요.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는 것은 지분을 이전하는 거 이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독 소유를 이렇게 1번에서 소유권 무전 등기 값에서 이 사람의 지분 중에서 2분의 1만 이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뭐냐면 2번 소유권에 뭐라고 얘기하고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 자, 을 앞으로 몇 분의 2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2분의 1이라고 하는 지분을 이전할 수 있어요. 절대 분할하지 않으면 절대 뭐예요? 부동산 문 없어요. 부동산의 일부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부, 부동산의 일부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건 융의물건 뿐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이전 등기할 때 객체부터 따져보자. 그래서 객체부터 따져보면 거기에 의의 두 번째 점에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란 단독 소유를 뭐로 하거나 공유로 하거나 공유 지분의 일부를 뭐 하는 거예요? 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거기 출처보세요. 부동산의 일부 이전이 아닌 뭐라고? 권리의 이전이다. 권리의 이전이다. 그겁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 뭐 하지 않으면 거기 이제 배 위에 이제 거기 의의 중에서 그래서 그 두 번째 따라서 자 출처돼 토지를 분할 시에는 분필 절차를 거쳐서 부동산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지 부동산의 일부이라는 것은 없다. 그렇죠?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오로지 이렇게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건 뭐뿐이 없다고 용익물건뿐이 없다. 이렇게 보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이전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매매나 증여나 교환이라 법률행위. 법률 규정하게 되면 뭐예요? 상속이나 수용처럼 법률 규정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주체가 바뀌는 게 이제 이전 등기니까. 1번에서 뭐 맞추면, 이 보존 등기 이렇게 맞추면, 근데 뭐예요? 자, 이전 등기에서 여러 가지 모의에서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렇게 바뀌는 거. 이게 바로 이전 등기. 그러니까 자, 원인이 있으니까 주체가 바뀌게 되겠죠? 근데 이 원인이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하는 게,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이제 매매, 두 번째 이제 뭐예요? 상속, 세 번째 유증, 네 번째 수용, 다섯 번째 뭐라고? 진정, 명의 뭐라고? 회복.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주로 나와요. 그럼 요즘 이제 최근 이제 뭐예요? 판례, 민법 판례 진정, 명의 회복 있죠? 원인행위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면 말소된 게 안 하고 뭐예요? 진정, 명의 회복에서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시험 볼 때 무슨 단어가 보이면 진정, 명의 회복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 진정명의 회복 이전 등기 있다라고 맨 끝에 뭐라고 진정명의 회복 이전 등기 있다라고 끝내도 없다 그러면 틀려 그 질문은 판례가 그래 판례가 어? 그래서 뭐, 무슨 단어가 보이면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민법 판례도 앞에 뭐야 원인행위 무효 취소 해제가 나오면 진정명의 회복이 있다야 없다 그러면 그 틀려 이전 등기 있다는 게 자 그럼 우리가 매매 두 가지씩 보자 두 가지씩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일단 매매는 몇 년부터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자, 매매 계약서를 판결서는 검의받아야 되고, 자, 1월 2부터 등기 원인 뭐예요? 등기 원인 증서를 매매 계약서 있죠? 이 매매 계약서로 낼 때는, 매매 계약서로 제출할 때는, 자, 어디, 그 시청 들려서, 부동산, 뭘 내라는 게 부동산 거래
실거래 금액에 써있는 신고필증을 내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매매 목록은 언제 첨부하냐 하게 되면 이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거나 두 개 이상이거나 신고필증상의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이거나 물론 그 부동산에 부동산이 뭐예요? 같은 관할청이 같아야 되겠죠? 대장이 관할청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뭐라면 당사자가 뭐예요? 수인이라면 매매 목록을 첨부한다. 이거 시험점이 이렇게 나왔죠? 부동산이 한 개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매매 목록을 내지 않는다. 그럼 틴다죠. 그래서 거기 110페이지 그 동그라미 2번 신청 절차 그래서 거기 자 네 번째 맨 마지막에 원인 증서를 매매 계약서로 이전 등에 할 때는 자 거래 신고 필증하고 매매 목록을 낸다 이렇게 써놨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111페이지 그 중간에 권리자가 여러 사람일 때 이중 자기 집만 해서 안 되는 거 두 가지만 해라 했죠. 맨 첫 번째 상속된 게 안 되고 보존된 게 안 되고 그 두 개지만 없다라고 써 있죠. 맨 뒤에는 가능 가능이죠. 그러면 그 가능하고 없는 거 다 외울래요. 안 되는 것만 두 개 외운다 그랬어요. 안 되는 것만 두 개 외우라 했죠. 뭐 없다고? 자기 지분만의 보상 없다. 보상 없다. 뭐만 안 된다고? 보존된 게 하고 상속된 게 두 가지만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외우지 않죠. 그다음에 그 원인 상속이죠. 원인 상속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자 일단 단독 신청이에요. 하나는 뭐라고? 단독 신청이에요. 이거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자기 몸안에 자기 지분만에 상속된 게 안 되니까 그 두 가지만 줄쳐놓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기 쌍가루 3번 상속등기 그래서 동그라미 뭐 신청 나오죠? 단독 동그라미 뭐 한다? 단독 신청 그 다음에 거기 줄 치세요. 자신의 상속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등기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자기 지분만 자기 지분만이라는 단어 중에 등기 안 되는 게 아까 보존등기하고 뭐라고 이거 상속등기 두 가지만 안 돼. 두 가지만 하여튼 무슨 단어 보이면 자기 지분 자기 일부 지분 나오면 안 되는 게 몇 가지라고 두 가지라고. 뭐하고 뭐라고? 보존하고 상속이다. 그 두 가지는 꼭 외우셨죠. 자, 그 두 가지 보시고, 그 다음에, 유증 내역이 나면, 유증은 뭐예요? 유언에 한 증여죠? 유언에 한 증여인데, 유증은 뭐예요? 포괄 유증하고 특정 유증으로 나눕니다. 이 포괄하고 특정으로 나누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종으로. 자, 뭐하고, 이렇게 유증 얘기하면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뭐라고? 공동인청이에요. 공동이다, 아니 공동이다. 그러면, 누가 현재 소유권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유언에 한 증여를 합니다. 유증이죠. 아, 유증은 어떤 상태로 자 미등기 상태하고 근데 무슨 상태로 기등기 상태로 이렇게 나눠보자는 게 그 이 미등기 상태고 기등기 상태로 나눠봤는데 이 기등기 상태에서 뭐하고 뭐하고 이거 포괄 이렇게 뭐예요 포괄 유증하고 자 그 다음에 특정 유증으로 이렇게 구별해 보자는 게 특정 유증으로. 자, 그럼 기등기 상태도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뭐예요? 포괄 유증하고. 자, 그 다음에 특정 유증으로 구별을 보자.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이 미등기니까 등기부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이 사람이 유언에 의한 증여한 사람이 대장을 갖고 있는 대장상 미등기를 했으니까. 자, 지금 이렇게 토지대장에 건축물 대장상 소유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미등기 상태에서 이렇게 포괄하고 특정이 될 때 이 포괄 유증은 이 사람만이 뭐예요? 포괄 유증 받은 사람 있죠? 을. 이 을이라는 사람이 1번 무슨 등기 하는 거 이거 보존 등기를 누가 하는 거니까 을이 할 수 있어요. 어? 근데 절대 특정 유증은 이게 매매와 같으니까 1번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의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A라고 하는 사람이 유증 받은 사람 이 둘이서 A가 먼저 뭐하고 보존 등기를 A가 하고 무슨 등기 해주는 거 이거 이전 등기 원인을 뭐로 해서 유증으로 해서 등기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기등기니까 포괄유증이니까 기등기니까 등기부의 소유권자가 갑이죠 지금 이 갑이라는 소유권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번에서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 있죠 그러면 A하고 누구하고 을이란 사람하고 뭐예요 을이란 사람하고 이분이 돌아가셨으니까 A가 아버지 사망했으니까 뭐 절대 죽은 사람 밑으로 공동만 들어온다 그랬죠 어 그래요 A하고 을하고 뭐예요 2번 잊었는 게 하는 거예요 원인을 뭐로 해서 유증을 해서 등 여기 2번, 자, 잊었는 게 원인을 뭐로 해서, 유증을 뭐로 해서, 의리단죠. 자, 그 이 두 개의 뭐예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 이 두 개. 공통점은? 공동인청이에요. 유증이니까. 공통점, 공동. 항상 그래도 공동. 증자 들어가는, 이게 원인이 유증이라면, 증자 들어가는 무슨 등기는? 잊었는 게 공동이에요. 항상 공동이에요. 공동이에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자, 특정 유증은 등기해야지만이 권리 취득해. 포괄 유증은?
안 해도 취득하는데 등기해야지만 이 처분할 수 있어요. 차이점. 어?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미등기니까 보존등기는 누구만 하는 거예요? 포괄지중만 해. 투자인은 못해. 어? 그죠? 근데 여튼간에 공통점은 뭐예요? 2차 이 공통점은 무조건 이전등기라고 하는 공통점은 항상 뭐라고? 항상 공동이야. 응? 뭐 빼놓고는 보존등기 빼는 건 다 이전등기는 다 뭐로 하는 거예요? 이거 다 공동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무조건 뭐 들어가면 증자가 보이는 이전등기는 뭐가 보이는 증자가 보이는 이전등기는 항상 뭐라고? 공동이청이다. 공동이자. 이게 답으로 나오는 게 그 개념이니까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공동이니까 의무자가 내는 모두 내야 되고 등기표 정보도 내야 되고 모두 내야 되고 인감료도 내야 되고 다 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만히 보면 A가 그냥 해주는 거야. 굳이 상속등기 안 해도 돼. 왜 안 해도 A가 어차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A라고 하는 자식은 상속등기 안 하고 상속등기 거치지 않고 직접 해준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그 112페이지에 자 동그라미 뭐 신청 그래서 뭐예요? 유증자가 사망할 경우 있죠? 줄 치세요. 뭐라고? 상속등기를 뭐 하지 않는다는 게 이거. 거칠 필요가 없다. 두 가지만 기억하자. 두 가지만. 그 다음에 5번은 수용 얘기인데 수용도 뭐예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미등기는 뭐예요? 자 일단 상속등기를 뭐 하지 않는다.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자 수용 얘기 나오면 수용은 뭐라고? 수용은 미등기는 보존등기하고 기등기는 무슨 등기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왜? 자 이렇게 등기가 돼 있는데 자 이 수용이 원시취득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기존 등기부를 없애버리면 안 되니까 기존 등기를 그대로 살리고 이전 등기 형식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벌떼처럼 나도 권리자라고 이제 몰려드리니까 등기부에 있는 명의자만한테만 보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전 등기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뭐예요? 자 단독 신청과 뭐예요? 기업자가 관공서라면 촉탁합니다. 촉단하라. 촉탁과 단독이 있다. 그럼 토지 수용의 성질상 자, 뭐 맞추면 수용에 대한 이전등기 맞추면 뭐 빼놓고 지역공과 자, 상속등기 있죠? 상속등기 예, 상속등기 제외한 각종 권리 있죠? 각종 권리는 뭐하라는 게 이거 이게 직권 맞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공동으로 말소하거나 단독으로 말소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수용 얘기 나오면 항상 뭐가 따라붙어 이거. 직권 말소가 따라붙는 거 직권 말소. 그래서 여기 그 수용 얘기하면 신청은 단독과 촉탁이랬죠? 청구점에는 필요 없고 등기관의 직권 얘기 나오죠? 직권 말소. 그래서 수용에 의한 소유권 연계한으로 수용 시기 이후에 그 날짜 이후에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등기관일 때 말소하라 그랬죠? 근데 뭐하고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그 지역권과 상속등기 나오죠? 상속등기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상속등기라는 개념은 자 이렇게 자 만약에 지금 현재 등기부상에 1번에서 현재 소유권자가 갑이죠. 이분이 이 갑이라고 하는 이분이 뭐 했다는 게 이거 이 사망하시고 자 누구 을이라는 사람한테 보상금을 다 줬어요. 어? 이 보상금을 줬으면 그러면 절대 돌아가신 분 밑으로는 자, 이 수용은 단독이니까 촉탁이니까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용에 한 등기만 하려면 이 을 앞으로 뭐가 들어가야 돼 이거? 이전 등기 원인을 상속을 해서 이게 들어와야 돼 이거. 그럼 당연히 들어와야 되니까 이렇게 뭐예요? 3번에서 그 수용 시기 자, 이 수용 시기 뭐예요? 수용 시기 자, 일단 뭐 이렇게 상속 등기를 뭐 했으면 맞췄으면 이 등기를 말소해 버리면 안 돼. 왜? 이렇게 이전 등기에서 뭐예요? 자, 병을 하려면 원인을 수용을 해서 들어오려면 이 등기가 들어오려면 이 상속등기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을이 안 하면 뭐예요? 이 병이라는 뭐예요? 기업자가 대위를 신청할 수 있는 게 이게 대위 있다. 무조건 수용도 대위 있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일단 상속등기는 뭐예요? 없애버리면 이 수용에 대한 등기를 못 해오니까 상속등기를 뭐 하지 말라는 게 말사지 말라 그래서 하여튼 이 수용이란 등기가 눈에 띄면 항상 답은 뭐예요? 답은 자, 이 단독 공동이 아니라 단독과 촉탁이 단독이란 촉탁이란 두 개 하고 이 직권 말소 얘기가 나오는데 이 직권 말소 할 때 뭘 제외된다고 지역권과 상속등기 제외된다 꼭 기억하라. 그다음에 진정명의 회복은 원래 본 얘기는 그거예요. 본 얘기는 이렇게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의 뭐예요? 원인 행위가 뭐예요? 매매라는 원인 행위가 무효 취소됐죠? 그럼 1번에서 이렇게 이전 등기
갑에서 2번 잊었는기인데 이게 원인 모여가 됐다는 게 잊었는기가 이 잊었는기가 그럼 얘는 이제 무권리자니까 이 무권자를 믿고 잊었는기 해봤자 얘도 무권리자죠? 여튼간에 원인 A가 뭐가 됐으면 무효취소가 됐으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거 뭐하지 않고 말사하지 않고 직접 어디 이렇게 3번 뭐예요? 잊었는기 원인을 모래해서 진정명의 회복을 해서 등기할 수 있다는 게 갑 앞으로 자 그러면 기억 속에 절대 이 진정명의 회복 나머지는 나머지는 날짜가 있어요. 매매 계약 맺은 날짜, 돌아가신 날짜, 그죠? 이 보상금을 주는 수용 시기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진정명의 뭐 첫 번째 등기 원인은 뭐가 있다 존재하고 있어요. 뭐가 없다? 등기 원인 일자가 없으니까 일자를 쓰지 않습니다. 뭐라 쓴다고? 원인 날짜가 없다고 날짜가. 네, 계약도 아니고 사실인 거 아니니까. 근데 이런 건 사실행이죠. 돌아가신데 우리가 임종을 지켜보니까 사실행이니까. 그러니까 날짜가 있다는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원래 공동의 원칙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 있죠. 여기 시옷하고 시옷 있죠. 이 원인 다섯 가지 중에 이 시옷자 들어간 것만 이것만 단독이야. 나머지 다 공동이야. 응? 공동. 이 진정명의 회복도 공동이고 뭐만 단독이라고? 이 우연히 일치지 모르지만 시옷자 들어간 있지. 아, 그 자네는 그걸 모르겠구나. 자네는 그 저기 세원이 있어? 오빠가 결혼해갖고 세원이 있어? 없지 그런 게. 그래서 우리가 시월드 시월드라고 하는 게 있잖아. 시어머니 시누이 그런 얘기 있지? 생각을 해봐. 그냥 결혼 안 했을 생각. 그분들하고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 아예 혼자 하는 게 나아. 그래 안 틀 거라고 그게. 이게 단독. 그래서 수용하고 뭐예요? 아, 상속등기 하면 그래서 단독이야. 단독 신청이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하여튼 그래서 원래 공동이지만 안 해주면 단독 신청이다. 단독이지. 요즘은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판례 얘기했지만 원인행위 뭐가 되면 무효나 취소가 되면 뭐예요? 마술등기 안 하고 뭐 할 수 있다? 진정명의 회복에 의한 뭐예요? 자, 공동, 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하여튼 공동의 원칙이라 그랬어요. 예, 단독은 뭐예요? 뭘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거? 이 판결서 받아서 하는 거니까. 이 판결서가 원인 증서가 된다 하는데, 일단 판례가 중요하니까, 판례를 그걸 외우라는죠. 그래서 거기 113페이지에 그 신청 절차, 거기 중요한 게 이제 출시돼. 그 등기 원인 날짜를 뭐 하지 않는다고? 기록하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는다. 당연히 뭐라고? 공동의 원칙인데 예외가 뭐라고 이거 단독이다. 단독일 때는 판결서가 원인인서가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언제 그 법원직에서는 뭐냐면 진정명의 회복은 이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건 틀린 말이고 원래 공동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환매등기는 시험 문제 요새 잘 안 나와요. 딱 시험 문제 지금까지 한 번 나와갖고 한 번 나와서 안 나오니까 고민할 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 일단 기본적으로 부기등기는 배웠으니까 거기 그 각 신청 특집에 의해서 동신청하죠? 동신청하는데 신청서가 따로따로 내니까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상에 따로따로 내다 보니까 등기부상에 자 이렇게 잊었는게 하면서 여기 신청서가 두 장이니까 여기다가 뭐예요? 여기다가 2-1번 뭐예요? 환매무슨등기 환매특약등기를 한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주등기 아래 부기등기를 따로따로 이제 신청서가 두 장이니까 신청서가 두 장이다 신청서가 그래서 이 잊었는게 신청서에는 의무자가 갑이고 권리자가 을이고 여기 환매등기 신청서에는 의무자가 반대로 이제 누가 되고 을이 되고 자 환매권자가 뭐예요 권리자가 갑이 된다는 얘기죠 신청서가 두 장이에요 자 두 장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 나왔던 얘기는 각계 전투 모양으로 전투 모양으로 이렇게 동시 신청이니까 잊었는게와 같이 하지 않으면 각하겠다 그런 내용인지 그런 내용하고 근데 이거 각하사에서 배운 거죠 다 배웠던 얘기예요 그 필요적상은 매매대금 매매비용이 줄이나 쳐놓으세요. 반드시 뭐예요? 환매는 팔았던 금액에 다시 사는 거예요. 재매매는 그렇진 않아요. 환매만 뭐예요? 팔았던 금액에 다시 사는 거니까. 자, 팔았던 금액에 다시 사니까 꼭 매매대금과 매매비용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넘기세요. 그 다음에 거기 114페이지 부기등기 한다고 써있죠? 부기등기 해요, 부기등기. 자, 앞에서 배웠던 얘기고. 그 환매권의 마술등기 할 때 또 보겠지만, 판매권의 행사로 있죠? 한마디로 뭐냐면 누가 이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이렇게 팽팽 이거 노란색이네? 야 이거 왜 난 하얀색으로 보이냐? 여기다
하얀색 백목이? 자, 어디 보지?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도로 사오죠. 환매권을 실행해서. 이렇게 3번 잊었는 게. 원인을 환매로 해서 자기 앞으로 사왔죠. 이 도로사 쓴 게 필요서였죠.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얘기고. 직권만 사겠다. 그런 얘기. 도로사왔으니까. 그래서 환매권의 실행으로 잊은 등기 맞추면 그 직권만 사한다. 뭐 직권만 사는 게 중요하니까. 말소 등기할 때 다시 봅니다. 그것만 보세요. 자, 이 환매 등기는 올해도 안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자, 환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신탁 등기 나오죠? 신탁 등기는 뭐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아파트 재건축할 때. 아파트 재건축할 때 하는 게 신탁 등기예요. 그러면 일단 조합원들이, 자, 관리처분들 나와서 건물 위에 이 지금 땅 위에 건물도 이거 관리처분들하고 이거 철거해버리죠? 토지만 났죠? 조합원들, 이 구분 건물 실권자 이 조합원들이 1번에서, 자, 이 토지 등기부에 이 조합원이 조합장 앞으로 2번 이전 등기 합니다. 조합장 앞으로. 원인을 모르해서, 신탁을 원인해서. 그 다음에 하나의 주등기에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같이 해요. 그래서 이 신탁 원부라고 하는 걸 내요. 그 원부 123호에 철회되어 있다. 원부를 왜 내냐면, 자, 나중에 다툼이 없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 맡기는 위탁자가 맡아서 관리하는 수탁자를 목적으로 신탁 등기할 때, 신탁 목적이 뭐냐? 아파트 재건축이다. 자, 그 다음에 위탁자, 맡기는 위탁자, 수익을 보는 수익자, 그 다음에 수탁자, 이름과 성명, 주소, 자, 이름과 주소 쓰고, 그 다음에 신탁의 종류사항 이런 게 쓴 게 신탁 원부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신탁 취지 안 맞았고, 자, 다른 뭐예요? 다른 얘기 있으면 서로 다툼 있으면 이걸 봐야 되니까. 그러면 첫 번째.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수탁자만이 단독 신청이에요.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수탁자만이 단독 신청합니다. 자, 물론 뭐예요? 동시 신청해요. 근데 신청서가 동일해요. 하나로 해놔. 자, 그러니까 이 환매 등기는 따로따로 내니까 이 부기 등기하고 주등기하고 같이 따로따로 하죠? 근데 이 신탁 등기는 하나의 동일 서면으로 하나로 내니까, 자, 그 하나의 순위번호예요. 중요한 게 뭐라고? 하나의 순위번호예요. 이 별개의 순위번호다 그러면 틀려요. 항상 순위번호가 몇 개라고? 하나예요, 하나. 그 다음에 단독 신청이다. 그 다음에 대신청이 가능하다. 대위 있다. 그 다음에, 자,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수탁자가 뭐예요? 수인이면 당연히 뭐예요? 아까 합의라 그랬죠? 그 우리가 오늘 뭐예요? 합의 배우면서 합의라고 들어간 게 뭐예요? 민법상 조합이 합의예요. 민법상 조합. 여기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합의 등기를 해요. 남이 부동산 관리하는데 공유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나 좀 봐두자. 봐둔 게 뭐죠? 일단 동그라미 2번 신청 절차. 그 신탁 등기는 그 8번 앞에다 별표 조그맣게 해주세요. 별표 조그맣게 하고. 자, 이 내용은 뭐하니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신탁 등기는, 기본적으로 중요하니까. 뭐는 봐주자는 게요. 자, 그 내용을 좀 봐주자, 신탁 등기. 자, 하여튼 그래서 신탁 등기는 별표해 두시고, 내용을 좀 이제, 자,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하나는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거기, 자, 신청 절차에 수탁자가 단독이다, 동그라미 단독이다. 그 다음에 대신청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뭐라고? 무슨 관계라고? 합의 관계다. 무슨 관계? 합의 관계다. 이제 합의 관계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등기 실행해서 이제 그 하나의 순위번호 쓰면 되니까. 거기 5번 있죠? 하나의 순위번호 쓰이죠? 하나의 순위번호. 그 다음에 6번에 거기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뜻등기 하죠? 수탁자의 고유재산 뜻등기.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이 지금 재산이 원래 이제 위탁자의 재산인데, 자, 무슨 이유에선 간에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쓰면 이 주등기 하나의 순위번호에, 자, 뭐라고? 수탁자의 뭐가 됐다고? 수탁자의 뭐예요? 고유재산이 됐다라고 이렇게 쓰고, 이걸 우리가 이제 책으로 옮길 때는 수탁자의 고유재산 뜻등기 했다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뜻등기 했다고. 그 다음에 횡설을 긋고, 그러면 이제 이 지금 부동산이 을이라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됐으니까 이 등기 필요 없어졌죠? 그래서 2번 무슨 등기를? 신탁 등기를 뭐 한다는 게? 신탁 마수 등기 한다는 게 이거 마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등기 하는 거예요? 이거 주등기죠? 그래서 신탁과 관련된 등기는 시험 문제 등장할 때 뭐예요? 무슨 등기라고? 마수 등기할 때 주등기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등기 한다. 그래서 거기 하나의 순위번호. 그 다음에 거기 수탁자의 고유재산인데 뜻등기 주등기 나오죠? 그래, 주등기. 그것만 보자니, 그것만. 그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용익물권 얘기 나오는데, 용익물권이 이제 재산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이에요.
자, 용익 물건은 글쎄 올해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 나올까? 아, 그러면 일단 올해 만약에 나온다면 용익 물건 나오면 그 용익 물건의 기본적인 있죠? 기본적인 그 특색 있죠? 객체 똑같아요. 항상 각종 물건 나올 때 특색부터 봐야 되니까 뭐가 나오면 자 이렇게 용익 물건이 이게 나오면 용익 물건이란 단어가 등장하면 세 가지 왜 부동산 뭐에 대해서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뭐는 안 된다고? 공유지분 안 된다 그랬죠? 공유지분은 등기할 수 없다. 근데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뭐가 안 된다? 중복등기 안 된다 했죠? 이거부터 먼저 보자. 이거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내용이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 있고 이렇게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있고 좀 크게 쓸까요? 자 이렇게 지상권 그 다음에 뭐예요?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이죠? 전세권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자 우리가 뭐예요? 보통 이런 용익물권은 남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거니까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이용하느냐?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 필요적 등기 신청할 때 뭐예요? 이 필요적 사항이 중요해요. 필요적 사항. 이 필요적 사항이 중요하다. 필요적 사항. 그럼 당연히 뭐예요? 지상권 등기할 때 남의 땅을 왜 이용하느냐? 목적 있죠? 건물이냐, 공작물이냐, 수목이냐, 목적. 범위 꼭 써야 돼, 범위. 이 범위는 남의 땅에 뭐예요? 전부라면 뭐 상관없어요. 뭐 전부라면 전부 이용할 때. 문제가 뭐예요? 일부를 이용하면 꼭 뭐예요? 지속적으로 그려내야 돼, 지속도. 어느, 남의 땅 이만큼 중에서 어디를 이용하는지, 동쪽을 이용하는 건지, 남쪽을 이용하는 건지, 서쪽을 이용하는 건지 있죠? 그런 걸 꼭 그려내라니까요. 도면을 꼭 그려내야 돼. 도면 그려내면 도면 일부일 때. 그 만약에 전부일 때 도면 낸다 하면 당연히 틀리겠죠? 그 일부일 때 지속도 내라는데 도면 내라는데 그 재작년 시험에 일부일 때는 일부를, 남의 땅 일부를 이용할 때는 도면이 아니라 대장을 낸다. 그럼 틀려. 대장 내는 게 아니야. 뭐 낸다고? 도면 내는 거, 도면. 대장을 내는 건 대장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잖아. 그 대장이 네모나게 생겼죠? 그럼 대장을 내는 등기는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대장을 제출하는 등기는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모나게 생겼으니까 몇 개야? 네 개지. 그러면 이 왼쪽은 이게 등기부가 이렇게 생겼다. 등기부, 표제부가 있고, 각부일부가 있다. 치면, 표제부. 자, 뭐예요? 표제부에 쓰는 거. 부동산 표시 변경하고 몇시 등기. 각부는 뭐라고? 소유권 보존하고 이전 등기. 요 네 개만 낸다니까, 네 개. 그러니까 절대, 아, 남이 땅 일부 쓰는데 대장 내는 게 아니지. 도면 그려내야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상권의 필요적 사항이 뭔가, 목적범위. 이게 목적범위만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각종 권리의 필요적 계상으로 뭐예요? 옳지 못한 거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뭐이 지상권 하면 목적권이야. 물론 임의적 사항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임의적은 이 다른 말 약정 특약이라는 말이 있어. 등기 원인의 약 무슨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계약상에 등기 원인에 뭐가 있을 때 약정과 이 특약이 있을 때만 쓴다 이렇게 써요.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신청서에는 존속기간을 쓴다라면 틀린다는 게요. 신청서에는 신청서에 뭐라고 등기 원인의 약정과 특약이 있을 때 존속기간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게 꼭 임의적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면 등기 원인의 약정 특약이 임의적이니까 꼭 들어가야 돼. 존속기간은 30년, 15년, 5년인데 자 최장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자 30년까지 불확정기간 있죠? 확정되지 않는 불확정기간으로서 철탑 존속기간으로 한다. 불확정기간에 대한 등기가 하나다. 물론 이제 지료, 지급식 있죠? 항상 무슨 말이? 등기 원인에 지료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기재한다. 등기 원인에 자 약정이 있을 때는 지급시기를 기재한다.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임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자 몇 페이지에? 115페이지에 그 지상권에서 필요적 사항 목적 범위 임의적 뭐라고? 임의적 등기 원인의 지상권에 이게 등기 원인이란 말이 사람 지상권의 존속 기간의 지료 지급 등이 자 약정 있는 경우에 쓰이죠. 그래서 등기 원인의 약정 있을 때만 쓰는 거예요. 그 말이 꼭 들어갑니다. 자 맨 밑에 불확정 기간 가능하다 그랬고 여기 있어요. 자 그 116 페이지에 첨부 정보 도면일 때 뭐 지적도 자 일부일 때는 뭘 첨부하라고 지적도. 자 구분 지상권 있죠. 구분 지상권은 어디 위에 땅 위에 이렇게 뭐 일정한 공간 있죠. 땅 위, 땅 아래, 이 토지 지표면상, 지표면상 우회하고 뭐예요? 땅 밑에. 자, 누가 서울특별시가 지하철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구분지상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옥상 있죠? 건물 옥상. 옥상 위에 뭐예요? 옥상 위에 일정한 공간에 구분지상권. 절대 그래서 시험 문제 생략할 때
이 공유 지분의 구분 지상권 안 돼요. 지상권이니까. 지상권은 절대 공유 지분에 대해서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지상권은 자, 뭐하고 뭐만 무는 안 되고 수목은 안 되고 뭐예요. 건물과 공작물을 소유하게 사는 곳이니까 예, 구분 지상권 참고로 보자. 그다음 계층적 구분 세 번째 계층적 구분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건물 짓죠? 건물 지면 이게 구분 건물이라면 절대 구분 건물에는 자 구분 건물에는 전세권 등기하는 거지 구분 지상권 지상권이에요. 어? 구분 지상권도 지상권이라 했죠. 구분 건물도 뭐라고 지상권이다. 그럼 자 이 7번 보세요. 자 만약에 구분 임차권이란 말이에요. 구분 임차권 이런 거 들어 자네 이런 거 들어봤어? 구분 임차권이라고 못 들어본 것 같지? 그럼 구분 임차권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없지. 그러면 구분자 들어가는 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몇 개만 집안 있어. 방금 배운 거 구분 지상권 있고 또 아 구분 건물 두 개뿐이 없어. 뭐하고 뭐뿐이 없다고? 구분 건물하고 구분 지상권 두 가지뿐이 없어. 구분이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괜히 얘기 안 하려다가 괜히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괜히 딴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뭐가 없다고 구분 지상권 없어. 그거 무조건 없는 거. 자 근데 지역권도 마찬가지. 지역권도 무슨 얘기냐면 남의 땅을 내 땅에 편익 이용하려고 물론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우는 게 자 유역지는 전부를 위해서 승역지는 전부 일부 가능하고 자 우리가 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지만 지역권은 다른 권리 목적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역권은 뭐예요 이전 등기할 수 없다 소유권의 유역지 소유권의 종된 권리니까 그런 거 다 배우는 얘기니까 일단 어디에 등기할 때 남이 땅을 내 땅에 편익에 이용하니까 여기에 뭘 꼭 써야 되고 목적과 범위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표시 유역지 표시하라 이 필요 계상이 뭔가 정도는 배우자지 목적은 인수나 감방이나 통행 얘기니까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임의적 사항은 뭐예요 자 우리의 민법상 특이하게 해서 인수지역권 물을 끌어들이는데 어디에 자 승역지에 먼저 이용하고 유역지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이 자 승역지라는 건 꼭 어디에 유역지에 붙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자 누가 갑이란 사람이 자 을이란 사람에 대해서 여기 내가 천수답인데 물을 끌어들여야지만이 농사를 짓을 수 있으니까 을이라고 하는 서해권 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요역제야. 이 착한 을이 뭐예요? 승낙해줬습니다. 그래서 승역제야. 그래서 뭐 항상 승역제는 요역제 붙어있을 필요는 없어요. 물을 끌는데 관계수로 묻는데. 그래서 이 요역제의 소유권자가 아닌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도 승역제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이 뭐예요? 지역권 설정 등기에 주체가 될 수 있다. 주체가 될 수 있다. 그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 이렇게 목적 범위 유역지 표시하고 인수지역권인 경우에 그 자 특이하게 따라서 자 물의 양의 80을 자 가용으로 먼저 이용하고 20만 농사용으로 이용했다 가능하다는 점. 그다음에 항상 등기는 어디에다가 이 승역지 등기부 을구해야 돼 설정 등기로 그래서 여기다 1번에서 자 무슨 등기 지역권 이 설정 등기를 소유권자 갑 있죠 이렇게 승역지 등기부 합니다 계약 맺고 그러면 이 유역지도 소유권이니까 등기관 인식권으로 뭐예요? 이거 왜 그랬어요? 뭐라고 이거? 유역지가 뭐라고? 유역지가 지역권이다 라고 이게 등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건 등기관 인식권인 거예요. 하여튼 설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당사자가 계약 맥파하는 거고 그냥 설정이라는 말이 없으면 직권이다. 유역지 지역권 등기. 그러니까 자 시험 문제 등장해서 유역지 지역권 등기라고 나오면 이건 직권. 항상 뭐라고? 설정 등기라고 돼 있으면 뭐예요? 이건 신청이다. 설정 등기라고 돼 있으면 뭐라고? 신청이다 이렇게 봐주자는 점. 그래서 거기 자 일단 거기 116페이지에 지역권 필요적 요역지 목적범위 임의적 있죠? 그래서 등기실행 그래서 거기 설정등기는 뭐예요? 설정등기는 계약 맺고 그 다음에 그 요역지 지역권 등기 있죠? 주지나 치세요.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뭐라고? 직권이다. 그 다음에 전세권에 관한 얘기는 전세권은 뭐예요? 중요한 게 전세금이죠? 자 뭐라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나 건물의 용도에 따라 쓰는 거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이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설정 목적이니까 설정 목적이니까 목적권 범위가 따로따로 쓰죠? 근데 전세권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땅에 대해서 전세권인지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인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한다? 목적 및 범위라고 한다. 이게 목적 및 범위 전세금과 목적이 범위예요. 그 뭐예요? 전부일 수도 있고 뭐라고? 일부일 수 있는데 만약에 전부라면 뭐라고? 자 필요 없는데 일부라면 뭘 첨부한다는 게요. 땅은 지적도. 건물은 뭐예요? 건물 도면 첨부하라. 물론 전세권도 뭐예요? 전속기간은
자, 최장은 몇 년이고 10년이고 최다는 1년인데 토지는 규정이 없으니까 10년을 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 전전세 금지, 자 그 다음에 자 그 양도 금지 있죠? 전전세 금지, 양도 금지, 양도 금지. 자 이것은 뭐예요? 두 사람의 약정에서, 자 등기 원인의 약정 있을 때만 쓴다 이렇게 봐주잖죠. 그냥 봐주시고, 그래서 거기 전세권에 관해서 117페이지 위에 전세금과 전전세금, 전전세금은 부기등기죠. 그러니까 목적범위 나오죠. 목적인 범위 나오고, 일부일 때는 도면 내라고 그랬고, 최장기간, 자 존속기간 10년이고 1년, 위약금, 배상금, 전전세, 양도금지 나오죠. 그래서 거기 천부전부, 그래서 일부 때 도면 내라고 그랬고, 그 3번 앞에다 좀 그건 별표 좀 조그맣게 별표 주세요. 그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니까. 자 전세권에 반환 채권, 왜 존속기간이 끝났죠. 그럼 전세권하고 뭐예요? 전세권하고 전세금은, 채권은 뭐예요? 분리처분하지 안 되니까. 존속기간이 끝나면 지금 전세금이 살아있죠? 그 전세금에 대해서 반환 채권 하게 되면 존속기간이 끝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일부 양도 때는 전세권의 일부 전등 줄 치세요. 뭐라고? 전세권에 뭐라고?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누가? 전세권자가. 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양도할 수? 있다 그랬죠? 일부를 뭐 할 수 있다고? 양도할 수 있다 쓰 있어요. 어? 그래서 존속기간이 전에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말로 바꾸면 전세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것은 그 밑에 쓰세요. 전세권이 뭐하고? 소멸된 후에. 자 뭐라고 써놓으라고? 전세권이 소멸된 후다 이렇게. 전세권이 뭐하고? 전세권이 뭐한 다음에 소멸된 다음에 하라는 얘기. 전세권이 뭐한 다음에 하라고? 네, 소멸된 다음에 하라. 소멸 후에 하라는 얘기. 소멸 후에. 전세권 소멸 후입니다. 전세권 소멸 후에. 자, 소멸 전에는 할 수 없어요. 소멸 전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자. 자, 그 다음에, 거기 전세권의 변경 등기는 앞에서 배웠어요. 왜? 증액하게 되면, 이 증액하게 되면, 전세금이 증액하죠? 증액 동그라미 나오죠? 동그라미 나오면 뭐예요? 아, 동그라미 인감유명. 인감유명.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동그라미 인감유명. 의무자가 누구? 소유자죠? 항상 증액하면, 전세금이 7천에서 1억으로 뭐예요? 증액하면? 증액하면 뭐예요? 꼭 인감유형 소유자 무자니까 의무자가 소유자다. 전세금을 증액할 때는 뭐예요? 권리자가 전세권자고 의무자가 설정자 소유권자다. 이렇게. 자, 보자. 그래서 앞에서 몇 점 전세권의 범위는 이해관계의 승낙서와 판결서가 없으면 주등기하고. 자, 그 다음에 있으면 뭐예요? 부기등기한다. 부기등기. 자, 그 다음에 거기 전세권의 말소등기는 앞에서 배웠지만 소멸, 소재불명이죠? 공시채고하고 재권판결 받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용익물권은 방금, 거기 용익물권은 거기 앞에다, 자, 별표해 두시고, 기본적인 상황이니까, 봅니다. 뭐라고? 일부는 가능하나? 지상권하고 전세권 중복 안 되고, 지분에서 등기할 수 없고, 농지는 전세권 대상은 아니지만, 지상권하고 전세권 할 수 있다 써있죠? 기본적이니까 꼭 봅니다.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뭐에 대해서 118페이지 뭐예요? 거기 저당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뭐에 관한 얘기라고? 저당권에 관한 얘기다. 저당권. 그래서 일단 저당권은 뭐하고 반대예요? 네, 용익물권하고 반대죠? 용익물권하고 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용익물권하고 반대니까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저당권 얘기 나오면, 자 일단 용익물권 반대니까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뭐예요? 등기할 수 없다. 뭐는 가능하다? 공유 지분 가능하다. 뭐 안 된다? 중복 등기 된다 안 된다? 중복 등기? 아 가능하다 그랬죠? 중복 등기 가능하다. 왜?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그게 가능하죠?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 저당권 얘기 나오면 요 세 가지를 먼저 보자. 세 가지. 그 다음에 저당권은 세 글자니까 뭐예요? 소유권의, 소유권도 저당권의 대상이 되고, 뭐 또, 지상권하고 뭐예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 가능하다 했죠?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대상이라면 당연히 뭐예요? 부기등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저당권의, 저당권의 거기 그 설정과 효력이 있을 때, 자, 부동산 일부는 설정할 수 없지만, 일부는 뭐예요? 권리 지분은 가능하다. 중복등기도 가능하다 했어요. 그 다음에 종종 건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이 증축된 부분에 미침으로, 자, 굳이 뭐예요? 그 관련 등기 할 필요 없다 했어요. 당연히 미친다. 필요사항 있죠? 필요적 사항이 있어요. 자, 필요적 사항. 필요적 사항이 뭐냐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채권액과, 뭐는 채권 최고액이겠죠? 채권 최고액. 이 무슨 등기할 때, 근저당할 때는 뭐예요? 채권 최고액 있죠? 반드시 기재하라. 채권액과 채권 최고액. 반드시 기재하라. 필요적상. 자, 그러면 임의적상은 변제기액인데, 변제기 뭐예요? 이자 발생기죠? 임의적. 채권액과 채권 최고액 아니면 이게 임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등기부에,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에, 이 저당권 등기하면,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 설정 등기하죠? 저당권 등기하면, 아니면 근저당 등기하면, 이 저당권일 때는 채권액과, 뭐, 7천만원이면, 7천만원이다. 채권액과. 채무자 있죠? 갑이라고. 만약에 근저당 등기하면 이게 채권 최고액이겠죠? 채권 최고액과 뭐예요? 채무자 표시. 꼭 써야 된다. 안 쓰면 안 된다. 이게 필요적이니까. 이, 그래서 이 채권액과 채권 최고, 이 채권 채, 아, 채권액, 채권액. 그 다음에 채무자 표시 있죠? 채무자. 채무자 표시. 그러니까 이 채권 최고액과 이 채권 최고액과 채권액을 뭐예요? 이걸 증액해가지고 있죠? 증액하거나 감액한다는 게 이게 바로 권리 변경이에요. 이 채무자를, 채무자 변경 있죠? 이것도 바로 변경 등기예요. 이런 게 일부가 바뀌는 게 우리가 이제 변경 등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 채무자가, 채무자가 지금 갑이었죠? 이 갑이 만약에 병으로 바뀌면 저당권자가 을이라면, 이 소유권자가 갑이라면, 이 갑하고, 갑하고, 이 갑이 의무자고, 얘가 권리자예요. 갑이 의무자고, 얘가 권리자여서, 자, 갑이 나 병한테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니까, 이 채무자를 병으로 바꿔달라고, 이 갑과 을이 재계약을 하니까, 이 변경등기 할 때, 이 아래 변경등기 할 때, 1-1번. 1번 저당권 뭐예요? 변경등기 하죠? 그럼 원인을 재계약해서, 자, 누구? 이 채무자가 이제 갑에서 누구로 바뀌어야 돼요? 병으로 바뀌고, 이제 이거 지우죠? 이게 바로 변경등기예요. 그러니까 이 필요적 기회사항 중에서 이렇게 뭐예요? 자, 이 채권액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 채무자를 변경하는 것을 권리변경이라 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 자, 그 필요적 사항 있죠? 그게 앞에다가 그건 기본적이니까 별표합니다. 별표해 두시고, 별표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 중에 거기 몇 번째, 그 세 번째 점 있죠? 그거 줄 치시고 거기다 별표하세요. 뭐라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모일 경우에 수인일 경우로서 채권 최고액은 구분기지 않고 뭐한다고 이거 단일하게 기록한다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 등기 신청할 때 어디에 이거 신청서에 항상 뭐예요? 항상 이 자 부동산 표시 쓰죠? 채무자 표시 쓰고 채권액을 쓰는데 만약에 뭐예요? 이 채권 최고액이 1억 2천이면 1억 2천이라고 이렇게 딱 써야지. 만약에 채권자가 3명 있다 그래서 ABC로 나눠갖고 이 4천씩 모아면 안 된다는 게 4천씩 이거 나눴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는 게 이렇게 쓰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자 그래서 그거 줄쳐놓고 꼭 절대 단일 기재해야지 구분 기재하지 말라.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 3번에 있죠? 거기 3번 별표 작은 거 해두시고 자 공동담보 뭐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는 5개 이상일 때는 뭘 작성한다고 공동 담보목록을 꼭 작성한다. 뭘 작성한다고? 공동담보목록. 그래서 적어도 이 저당권 시험제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답으로 잘 나오는 게 꼭 뭘 외워야 되냐면 자 뭐예요? 자 최단기로 이렇게 최단기로 오공담에 채무를 뭐예요? 채무를 뭐라고? 채무를 저당하라 이렇게 해서 이 채권 최고액은 단일 기록하고. 단일 구분해서 기재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4천씩 나눠서 구분 기재하지 말라는 게 구분 기재하지 말고 단일하게 기록하고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누가 등기관이 직권 작성하고 꼭 뭘 쓰라고 이거 채무자 쓰라는 게 무슨 등기할 때 저당권 등기할 때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이니까 그거 한번 이해해 주자는 점. 그 다음에 119페이지 등기신행 앞에서 봤죠? 왜? 주부 권변경은 주등기 부기등기 주부 누구는 주부 권변경은 말에 저가로 할 때 이 저당권이나 가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가능하니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할 때는 무슨 등기고 주등기고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할 때는 뭐예요 저당권은 부기등기하라 이렇게 자 봤던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저당권이 뭐예요 이전등기 절차 얘기했는데 항상 소유권이 아니니까 부기등기하고 그 신청서에 뭐예요. 자, 종된 권리니까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 뜨 기재하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자, 줄 치세요. 채무자의 승낙서나 채권 양도 통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요. 왜? 그 채권의 양도의 대항 요건이지, 물권이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으면 된다, 가지고. 이렇게 한마디로 뭐냐면, 갑하고 을하고 병이 있을 때, 이 을이 임차권자야.
그 임차권을 이전할 때는 나중에 병이 이 임대인한테 대항을 하면 임차보증금 돌려달라고 대항할 때는 뭘 받아야 돼, 병이? 자, 이 갑의 승낙서를 받아갖고 등기할 때 냅니다. 근데 이게 임차권이 아니라 뭐예요? 저당권은 물권이니까. 자, 채권 양도가 내포됐으니까 가지고 있으면 되지 등기소에 낼 필요 없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 가지고 있으면서 갑한테 돈 갚으라고 요구하지 등기소에 낼 필요 없다. 승낙서 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만 해주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자, 119페이지에, 자, 119페이지에, 공동저당, 아까 이제 부동산이 다섯 개일 때 줄만 치세요. 그 세 번째. 등기관이 공동저당인 경우,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다섯 개 이상일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뭐 한다는 게요? 등기관이 작성한다. 누가 작성한다고? 등기관이 작성한다. 당사자가 제출한다. 그러면 틀려요. 어? 자, 그렇게 보자. 자, 저당권의 변경도 마찬가지예요. 증액할 때만 증액 동그라미급. 자, 거기 증액 나오죠? 그래서 증액할 때는 동그라미 인감명 소유자가 의무자니까 항상 감액 변경 전세권하고 마찬가지예요. 전세권도 전세금을 증액할 때 증액하면 항상 뭐예요? 증액하면 다시 증액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동그라미 인감명 소유자 의무자다. 동그라미 인감명 소유자 의무자. 동그라미 인감명 소유자 의무자.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안 외우면 나중에 헷갈려요. 헷갈리고 외워줍니다.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120페이지에 120페이지 그 자 4번에 저당권에 발생 등기는 아까 의무자 권리자 아까 본 것이고 자 몇 페이지에 의무자 권리자 나눴을 때 예, 저당권 이전된 거 의무자가 양순이란 얘기고 소유권 이전되면 권리자는 뭐예요? 현소유자 전소유자도 다 된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근저당권 이전 등기 나왔을 때 이전 등기 나오죠? 그러면 이 피담보 채권이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 장래 증감 변동하는 일정한 결산기까지 뭐예요? 결산기까지 뭘 정해놓고 채권 최고액을 정해놓고 이렇게 뭐예요? 증가 감소할 때까지 결산까지 가죠? 그럼 근저당권은 결산기 전에도 뭐예요? 전에도 근저당권을 이전할 수 있고 후에도 뭐예요? 후에도 이전할 수 있다. 그러면 후가 되면 이제 끝났으니까 채권이 발생해 돈을 갚으라는 은행이 돈 갚으라는 채권이 발생하니까 만약에 전에 줬는 게 할 때는 채권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원인을 뭐예요? 계약 양도라고 씁니다. 자, 그런데 어디 자 채권이 발생했으면 뭐예요? 원인은 이 채권 있죠? 확정 채권의 양도라고 채권이란 말이 들어가요. 근데 절대 전에는 채권이란 말이 돈을 갚으라고 하는 요건은 채권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절대 전에는 뭐예요? 채권이란 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1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까만 걸로 뭐라고 써놨어요? 계약 양도라고 되어있죠? 원인을? 근데 거기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에는 뭐라고 무슨 단어가 들어갔어요 이제 확정 채권이라고 채권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절대 자, 이 근저당권이라는 건 일정한 결산기가 돼야지만이 돼야지만이 뭐예요? 나중에 돈 갚으라는 채권이 생기니까 결산기 전이라면 뭐예요? 절대 채권이라는 말을 안 쓴다라고 이렇게 봐주자죠. 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확정 전 확정 후에 근저당 이전기 확정 전 확정 후가 이제 이게 가끔가다 한번 나오니까 그게 그 내용을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확정 전이라면 뭐가 안 생긴다? 자, 채권이란 말이 안 생기니까 원인을 뭐라 쓴다? 계약 양도라고 쓰고 확정됐으니까 뭐예요? 자, 채권이 생겼죠? 돈 갚으라는? 그때는 원인을 뭐라 쓴다? 확정 채권 양도라고 채권이란 말이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3번의 임차권 얘기는 시험 문제 뭐 임차권 얘기는 우리가 여러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이제 자 충분히 배우고 하니까 차이만 기억해서 차이만 필요사항에 뭐가 있다? 차이만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가 자 여러분 이제 공부할 때 시험 공부할 때 민법 배울 때 지상권의 뭐라고 지상권의 뭐예요? 지료는 요소가 아니라 했죠? 임차권의 차이는 요소라 그랬죠? 요소니까 필요적이에요. 요소가 아니면 이건 임의적이고 그래서 여기 그 필요적에 뭐라고 차임이 있다 이렇게 차임 그것만 이해합니다.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넘기세요. 자 그다음에 거기 122페이지 임차권의 등기명령 있죠. 주택권의 주택임차권의 주택 뭐라고 임차권의 뭐예요? 임차권의 등기명령이 있는데 자 칠판 보세요.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은 존속기간이 끝나고 하는 거죠. 임차보증금을 돌리지 않으니까 그죠? 그럼 임차권은 소멸된 거죠. 그러니까 이 주택임차권의 등기명에서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임차권 자체가 소멸됐으니까 거기 줄이나 쳐놓으세요. 거기 줄이나 쳐놓으시면 자 동그라미 세 번째 거기 조그만 동그라미 4번에 조그만 사주 출시돼
주택임차권의 등기명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등기 할 수 없다 써 있죠? 왜 할 수 없냐면 그 임차권 등기가 존속기간이 끝나고 하는 거니까 그 권리가 소멸된 거야. 소멸된 권리를 갖고 하면 안 되지, 이전 등기.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변경 등기는 앞에서 다 배운 거예요. 뭘 앞에서 배웠는데? 자, 이건 뭐예요? 단독이냐, 공동이냐, 그거 배운 거니까. 자, 그거 배운 거다. 배운 거니까 복습만 해보자. 자, 뭘 복습하는데?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어디에는, 표제부에는. 자, 이렇게 뭐예요?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 변경은 1번에서 누가? 충청도 지번이 100이고, 지목이 답이고, 면적이 500이다. 500제곱미터 있죠? 그럼 논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답에다 뭐예요? 이거. 자, 땅은 다른 건 안 바뀌고 뭐만 바뀌는 거예요? 답만 대로 바뀌죠? 이게 바로 뭐라고? 부동산 표시 변경이에요. 이 부동산 표시 변경은 소유자만이 하니까 단독 신청이다. 단독이다. 몇 개월의 의무? 1개월의 의무가 주어진다. 항상 뭐예요? 대장을 먼저 고치고 하니까 선 뭐라고? 등록 변경이다. 언제나 무슨 등기한다? 2번이라고 하는 주등기로 한다는 거예요. 자, 과태료 같은 거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자, 100페이지에 123페이지에 그 내용 중에서 두 번째 소유자 신청 나오죠? 선등록 변경, 그 다음에 뭐라고? 단독 신청, 그 다음에 맨 아래줄에 언제나 뭐라고? 주등기다, 언제나 주등기다, 주등기다. 우리가 집권 중에는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뀐 건 당연히 바뀐 거니까 누가 알아서 한다? 등기관이 집권한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 거기 부동산 분할과 합병 제한인데 합병 제한이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나와서 올해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자 이번에는 그 우리가 지적에서 했던 거 있죠? 등기법에서 무조건 뭐예요? 용익물권과 용익물권 있죠? 용익물권 있으면 합병이 가능하고 왜? 이 땅을 두 개를 합하면 이 A땅하고 뭐예요? B땅 이 두 개를 뭐 하면 이 두 개를 합하면 합하죠? 이 두 개를 이렇게 합하면 두 개 합하면 자 이 합했을 때 일부의 등기가 가능한 것만 합병이 가능하니까 이 A땅의 용익물권이라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이 용익물권,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A땅 전체도 할 수 있지만 합했을 때 일부도 가능하죠? 일부도 가능하니까 이 성비상 일부에 등기할 수 있는 것만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저당권은 안 되는데 저당권은 안 되는데 만약에 저당권이 공동저당으로 됐을 때 이게 뭐가? 등기원인 연월일과 등기원인 및 연월일과 뭐가? 이 접수번호가 같다면 합병할 수 있다. 이 합병당하는 게 두 가지뿐이 없어요. 줄이나 쳐놓자.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 토지 나오죠? 소유권이란 단어가 있으면 기등기란 얘기니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해서 하는 뭐예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다? 합병할 수 없다. 이외라 그랬죠? 그 이외니까 용익물권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출시세 그러나 모든 토지에 대해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있죠? 그 저당권 이건 가능하다. 이게 딱 가능한 것은 용익물권과 저당권은 저당권인데 등기원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것이다. 그입니다. 자, 그 내용만 받으시고 거기 그 합병의 제한 뭐 작년에 나왔지만 거기다 조그맣게 작게 별표 하나 해줍니다. 올해 또 모르니까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다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앞에서 단독 그 다 외운 거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번에서 자 누가 소유권 보존된 게 갑이라고 이 소유권자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임동 백번지에 살다가 세종시에 있었어요. 그럼 1-1번에서 1번 등기 명인의 무슨 등기 표시 변경등기 하는데 원인을 정거를 해서 자 어디 충청남도 그 다음에 세종시 세종시는 충청남도 앞에 쓰죠. 주소 있을 때. 안 써요? 이게 세종시라고 세종부에 자 세종시라고 쓰죠. 이제 그러면 세종시 세종특별시 세종시 쓰고 그 다음에 종천동 111이 있었으면 일부만 지면 됐죠. 이게 명의자의 표시 변경이 항상 명의자만이 단독이고 그 다음에 언제나 무슨 등기 한다고 부기등기 그죠? 스톱 부기등기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언제나 부기등기죠. 그 다음에 권리 변경 등기 하면 예컨대 1번에서 자 저당권 등기, 근저당 등기 하면 뭘 쓴다 그랬어요? 채권에 쓴다 그랬죠? 7천. 채무자 누가 쓴다 그랬죠? 채무자 갑. 변제기 쓰죠? 이자 발생기. 1단죠. 그러면, 이 중에서 뭐예요? 채권 행과 갑과 우리 만나서, 자, 7천을 1억으로 뭐, 1억으로 뭐 하자. 그럼 공동이죠?
두 사람이 공동해서 1-1번. 1번 저당권에 뭐라고? 변경, 1억을 하면 돼요, 1억. 근데, 이해관계 생겼어요. 누가, 여기 돈이 필요해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순이 저당권 설정된 게 채권액 1억. 병한테 돈 빌렸다. 그래도 돈이 필요해서 누가? 가바가 그러고 재계약을 맺고 1번 저당권에 뭐라고 변경 등기해서 원인을 제기해서 자 7천을 얼마로 고쳤다는 게 1억으로 고쳤다. 그러면 이 권리 변경은 공동의 원칙인데 공동으로 하는데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이해관계가 있다. 그럼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면 이해관계인의 뭐예요? 관계인의 뭐라고 승낙서 또는 이 판결서 나오죠? 판결서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판결서 나오면 자 있으면 부기 등기고 없으면 뭐예요? 없으면 자 이거 주등기를 해야 되겠죠? 없으면 얘가 승낙 안 해주면 얘는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을 때 뭘 보고? 7천 보고 들어왔으니까 자기가 이제 1억을 빌릴 때 1순위가 7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변경 등기로 무조건 부기 등기하면 얘는 예측하지 못하는 3천만의 피해를 보니까 얘가 승낙 안 해주면 주등기 해야 돼요. 그럼 1순위가 7천 2순위 얼마? 1억. 3순위는 변경등기니까 1억에서 7천 빼면 이게 3천만 원. 이 3천만 원이 이게 3순위죠? 그래서 항상 권리 변경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판결서가 있으면 두 개, 없으면 뭐라고? 없죠, 없죠. 이게 왜 됩니다, 이거 없으면. 그래서 거기, 자, 어디에 120, 자, 125페이지 위에 권리 변경등기 하면 항상 머릿속에 공동. 그 다음에 뭐예요? 부기등기가 원칙이죠? 근데 그 밑에 글 써있죠? 줄 치세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3자가 있을 때 승낙서나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을 뭐예요? 첨부하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 첨부하지 못하면 무슨 등기? 주등기다. 주등기다. 주등기. 자, 그 다음에 그 쌍가리 2번 뭐예요? 경정등기 나오는데 경정등기는 잘 안 나와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하면 그 직권경정등기 요새 안 나오니까. 자,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하고. 거기 말소등기 나오죠? 말소등기는 별표합니다. 별표니까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말소등기는 뭐예요? 기존 자 객체 있죠? 아까 그랬죠? 다시 자 물건 중에 뭐예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했을 때 객체 단독이냐 공동이냐 주등기 부기등기냐 마찬가지로 뭐예요? 변경등기 할 때 이 변경등기 할 때 자 표제입은 뭐라고? 단독 언제나 주등기 갖고 있고 명의자는 뭐예요? 단독이고 언제나 부기등기 권리 변경은 뭐예요? 공동이고 자 누가 그 부기등기가 원칙인데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면 승낙서와 판결서가 뭐라고? 없으면 뭐라고? 주등기. 없으면 주등기이겠죠? 없으면 주등기예요. 자 그런데 말소등기는 등기사항의 일부가 아니에요. 일부 내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일부가 아니라는 게 일부가. 항상 뭐라고? 전부의 전부. 그래서 항상 말소등기는 뭐라고? 전부다. 말소등기는 뭐라고? 말소등기는 전부에 관한 얘기다. 말소등기는. 그 말소등기 전부에 관한 얘기니까 항상 등기 객체가 전부예요. 전부. 그래서 우리가 이 등기부상에 자 이렇게 축차 이렇게 뭐예요? 누가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누가 이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서상의 전세금이 4천이야.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자 무슨 등기 전세권 등기 했는데 5천이라고 잘못 썼어요. 자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잘못 썼다. 물론 전세권 등기 할 때는 전세금도 써야 되지만 목적인 범위도 쓰고 존속기간 쓰죠. 그 중에 일부만 전세권만 잘못 썼으니까 이 아래 뭐라고 1-1번 1번 전세권에 무슨 등기 할 수 있어요 이거 경정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5천을 얼마로 고치면 돼요? 4천을 고치면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자 원시적으로 일부가 잘못했을 때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원시적으로 일부만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고치면 돼요. 경정. 근데 계약은 전세권인데 이 등기부상에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뭐예요? 처음부터 전부를 잘못 쓰게 됐다. 자 그럼 1번에서 계약이 전세권인데 뭐라고 여기다 저당권 등기를 했다 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이건 고치는 게 아니다는 게 2번 1번 저당권에 무슨 등기 한다는 게 말소등기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소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기재한 전부가 부족할 때 하는 것이니까 일부는 변경이지 말소등기가 아니다. 그래서 거기 기존의 등기가 처음부터 아니면 후발적으로 실체적 절차적이기 위해서 등기상의 전부가 부족할 때 하는 등기라고 그랬죠? 물론 절대 말소등기에 말소등기 인정하지 않아. 줄치세요 그거. 말소등기군. 말소등기에 말소등기 인정하지 않는다. 줄쳐놓으세요. 그러면 말소등기에 말소등기 인정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데?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자, 이렇게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돈을 갚고, 돈을 갚고 뭐예요? 적법하게 말소했다면, 말소했다면 뭐 얘가 회복한다고 말 못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갑이 돈을 안 갚고 말소했다면 이게 부적법하게 말소된 거예요. 그럼 말소된 게 잘못했으니까 다 지워줬겠죠? 아, 그러면 또 여기다가 대고 뭐예요? 3번, 2번 말소된 길을 뭐 하지 말라. 또 말소하는. 이런 건 없다. 이런 건 말도 안 된다. 그런 건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억울하게 말소됐으니까 이렇게 뭐예요? 1번 저당권 무슨 등기하고 회복 등기하고. 그 다음에, 자, 이 지금 뭐예요? 이 등기와 똑같이 1번 뭐 하라는 게 재현시켜라는 게 그 등기를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절대 우리나라는 뭐예요? 말소등기를 또 말소하는 말소등기에 말소등기는 있다 없다. 말소등기에 말소등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자, 그러면 일단 거기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해관계 나오죠?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다면 그 이해관계는 뭐예요? 이해관계는 뭐가 필요하다는 게 이거. 승낙서 또는 뭐예요? 또는 뭐가 필요하다? 판결서가 필요하다. 이해관계는 승낙서와 뭐라고? 판결서가 필요하다는 게 판결서가. 자, 그래서 일단 어디 갑과 을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갑과 을이,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매매가 원인 무효가 됐다. 그래서 이 등기부상에 1번에서 소유권 보존된 게 갑에서 이전된 게 을로 됐죠? 그 이게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무효 취소가 되면, 무효가 되면 갑이 소송하죠? 그래서 판결 받아갖고 이 등기 말소할 때, 이 소송 전에 누가 을이 뭐예요? 뭐 했다면,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병이라는 사람은 얘한테 돈을 빌렸으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이전 등기만 말소를 시키면, 이게 살아났죠? 살아나면 누구게 되는지 갚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판결 갖고 이 등기 말소할 때 얘가 이해관계니까, 그 이해관계는 뭐예요? 승낙서를 뭐 하면, 이 첨부라면 이등기를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얘기고 직권 말소해주겠다. 그래서 이 말소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은 항상 뭐라고 이렇게, 자, 뭐 한 사람? 이 소유권한테, 소유권자한테 뭐 빌려준 사람? 돈 빌려준 사람. 아까 그랬죠? 만약에 뭐 이 갑한테 감유 들어왔다 그러면 감유권자가 내 또 돈 빌려준 거죠? 돈 빌려준 사람이 이해관계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래서 항상, 자, 이전등기 말소할 때 이 승낙서가 있으면 이등기는 뭐 한다고? 직권 말소한다 이렇게 봐두자죠. 그 다음에 그 신청에 관한 특칙. 그래서 항상 말소등기는 뭐가 원칙인데? 공동의 원칙인데 예외로 뭐예요? 단독도 되고 모두 가능해 있고 직권도 되고 뭐예요? 촉탁도 되는데, 자, 촉탁등기도 가능한데 일단 뭐 촉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직권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거기 보시면 단독 신청에서 판결에서 단독, 그 다음에 뭐예요? 보존등기 단독. 자, 어떤 권리자 아까 사망 얘기했죠? 권리서면 약정. 지상권자가 존속기간 50년 요구해서 권리서면의 약정 얘기했죠? 근데 소재불명하면, 소재불명이 뭐예요? 공동을 할 수 없죠? 왜? 그때는 뭐라 한다 했어? 소재불명하면, 일단, 소재불명 됐어. 행방불명. 제일 먼저 할게 뭐예요? 아무 생각 안 나죠? 지금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생각뿐이 안. 소재불명하면, 일단, 실종신고하고, 공시체고하고, 그 다음에 재권 판결 받는 거, 재권 판결. 무슨 판결 받느라고? 재권 판결 받는 거, 재권 판결. 재권 판결. 자, 근데 거기, 가등기 말소, 혼동 말소 있고, 그 중요해, 거기. 처분금지. 중요하니까, 그거는 보셔야 돼. 말소 등기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올해 또 나오니까. 자, 그러면 단독에서 볼 사항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후에, 오늘 지금 듣고 이해 못해서 상관없어요.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또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 매매가 뭐예요? 민법 몇 조? 민법 110조 사기 강박입니다. 그러면 등기가 이제 이루어지죠? 소유권 보존된 게 누구? 갑이라고. 그 다음에 2번 뭐라고? 이전된 게 되는데 이 사기 강박 당한 게 억울하니까 갑이 소송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단소장에 선의삼자 보기정이 있어갖고, 자, 만약에 이거 등기 믿고 산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을 가능해요. 그러니까 누가? 갑이 을이 선의삼자한테 못 팔도록 소송하면서 이 법원에서 여기 뭐가 들어와요? 가처분이라고 하는 게 들어와요. 그러면 가처분 등기 이후에도 소송은 누가 승소할지, 이게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는 예, 판결에서 가려줘야 되니까. 자, 가처분 이후에도 이전 등기 받은 사람은 얘는 왜 받았냐면 아기 선의가 아니야. 왜? 가처분이 있는 걸 보고 샀으니까. 그러면 자, 이 사람은 얘가 승소하길 바라겠지만
원고 갑이 승소하면 이 사람이 단독으로 뭐하고 뭐하고 이 잊었는 게 마셔달라고 신청하고 요 이 가처분 이외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처분 이후에 자 이렇게 뭐라고 가처분 등기 이후에 뭐예요? 이후에 소유권 잊었는 게 마셔둔 게 있죠? 이건 꼭 이건 직권이 아니라 뭐라고 단독이다 이렇게 이거 외워야 돼 할 수 없어 나중에 시험장 가서 생각 안 나 뭐라고 나오면 가처분 등기 이후에 잊었는 게 말씀을 뭐라고 단독 신청이다 이렇게 그거 외워야 됩니다 그건 그다음에 직권 중요하죠 직권 중요해 시험지 잘 나오니까 그거 봤어요 관할 위반과 사건이 아까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은 부일용 조소지 자기 지분만에 뭐예요 보상 없다 이렇게 외우라고 뭐 가등기와 본등기 중간 처분 등기는 자 조금 이따 할 거고 수용 아까 봤죠 자 뭐라고 지역권하고 그 상속 등기 빼놓고 다 직권 말살하고 환매권 행사를 해서 환매 등기 말살한다 그랬죠 근데 마수등기 이해관계 3자 아까 뭐예요? 잊었는게 말살 때 그 저당권 등기는 뭐예요? 직자 그 자 뭐예요? 그 제3자의 승낙서를 갖고 오면 직권 말살인데 이게 적어도 방금 아까 계속 배웠지만 이게 수용 환매권 마수등기 나오죠 이거 그 기본적인 것 꼭 외우셔야 돼. 수용에 한 등기 맞추면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살하는데 이건 말소되지 않는 거 뭐예요? 지역권하고 상속등기 빼놓고 다 말살한다. 환매권의 행사로 환매등기 마치면 그 환매등기는 필요 없었으니까 직권 말소하고. 자, 아까 소유권 말소할 때 저당권자의 승낙서 전부 말소한다 했죠? 요 기본적인 거 꼭 말소, 이거 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단독으로 하는 거 판결로 상속받은 거 외우고 공동으로 하는 거 유증에 대한 이전등기, 권리 변경 등기, 포괄승계를 등기한 거, 그 다음에 거기 뭐예요? 직권 이거 외우고, 촉탁, 가압류 갖춰면 경매, 자,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료 외우고, 그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꼭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등기 실행은 언제나 뭐로 한다고, 주등기, 독립등기, 항상 말소등기는 뭐로만 하는 거, 이거. 주등기만 한다 그랬죠, 주등기. 이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자, 칠판 보세요. 이게 말소등기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자, 객체가 등기사항의 전부예요. 그 다음에 단독이냐, 공동이냐, 이거이죠? 항상 뭐라고 주등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대부분 다 어디서 이거 지금 객체에서 뜯어와서 이제 한 거니까. 그 객체에서 뜯어와서 이제 한 거고 이거는 뭐예요? 신청인 얘기고 이거는 뭐예요? 등기 실행 얘기죠? 총론에서 이제 그 내용을 끌어내서 뭐예요? 각종 뭐예요? 권리에서 이 기본 세 가지는 먼저 이 세 가지는 붙여놓고 하자니 세 가지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말세복 등기는 이건 뭐예요? 잘 안 나오니까 마지막으로 며칠도 그렇고 단독이니까 그 가등기 있죠? 129페이지 그 별표입니다. 그거는 하고 끝나겠습니다. 가등기가 중요해요. 제일 어렵고 가등기가 어렵고 중요하니까 가등기 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하여튼 가등기는 여튼간에 뭐예요? 가등기는 자, 왜 하느냐? 청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가등기를 왜 한다고? 청구권 때문에 한다. 청구권. 그래서 가등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가등기는 청구권 때문에 한다. 이 가등기는 왜 하는다? 청구권 때문에 한다. 청구권 때문에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잘 들으세요. 자, 이해 안 되더라도 몇 번 더 들으면 이해되니까. 이렇게 뭐예요? 물권이 소유권 그러면 등기 대상이 되는 지상권, 그 다음에 뭐예요? 지역권, 그 다음에 뭐예요? 전세권, 그 다음에 뭐예요? 저당권, 그 다음에 임차권, 권리집권, 그 다음에 환매권은, 자, 그, 저게 논리가 있어요, 논의가. 왜? 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같이 할 때는 못하고, 환매권 자체를 이전하는 건 가능한데, 그건 뭐예요? 논차, 다툼이 있으니까, 시험인데 안 되니까. 이렇게, 이 물권에 대해서 뭐예요? 물권에 대해서, 물권 변도, 보존이라든가 이전이라든가 설정이라든가 이 변경이라든가 그다음에 뭐예요 소멸이라든가 처분제한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처분제한하고 보존등기는 가등기 청구권이 안 생겨요. 발생하지 않아 왜? 갑이 자기가 신축권 멀지고 자기가 하지 세상 사람들이 얘한테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청구권이 안 생겨요. 세금도 뭐예요? 처분제한 압류. 아, 세금을 안 내야지 압류 들어가지. 세금을 미리 안 낼 걸 예상해서 압류 청구권에 가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지는 안 된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하려고 매매 계약을 맺으면 청구권이 생기죠? 자, 지상권 이전, 지상권 설정, 그죠? 지상권에 존속기간을 연장하려고 변경하자 재계약을 맺으면, 청구권이 생긴다, 청구권이. 이렇게 청구권이 생겨야지만이 가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뭐예요? 계약을 맺었는데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잔금 주고 등기 서류 받아왔고 뭐예요? 등기를 하면 상관없어요. 끝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체법적 요건이 완비가 되면 이전 등기하면 본 등기하면 끝난다는 게요. 가등기할 필요 없어요. 근데
네가 시험에 합격해서 나한테 자격증 빌려주면 집을 주겠다고 뭐예요? 계약을 맺었으면 그게 법률행위의 부관이 생긴 거예요. 조건이다, 조건. 그러면 이제 10월달까지 뭐예요? 이 조카라고 하는 어른 10월달까지 시험에 볼 때까지 단지 뭐예요? 시험에 합격하면 받는 거니까 이 청구권을 갖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 계약에서 발생한 청구권은 뭐예요? 청구권을 보존시켜주기 위해서 무슨 제도를 만들었다는 얘기니까 이런 가등기 제도를 만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 하든기 당장 뭐라고 물건이 바뀌지 않고 조건에 의해서 뭐예요? 청구권이 생기니까 이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청구권은 계약에서 발생했으니까 무슨 청구권이라는 얘기 이게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기억하자니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서 앞자 따서 뭐라고 외우자고 자 이런 식으로 가총체 외우자니 가총체 이렇게 외워보자 하니까 가총체라고 여기는 이 그 단이 조금 앞으로 조금 작으니까 나 말고도 또 여기서 이렇게 휘청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전혀 그런 사람 없어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는구나. 그거 대단하다 지금. 나만 지금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막 그렇게 흥분하고 있구나 지금 보니까. 그래서 외우자는 게 뭐라고 가총체를 외우자.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채권적 청구권만 가든게 할 수 있는 거지. 절대 뭐라고 물권적 청구권은 뭐가 안 된다는 게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가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 이제 보자는 게 그러면 청구권은 세 가지가 있으니까 청구권은 뭐예요? 세 가지가 근데 뭔데 그 세 가지가 권리의 뭐라고 권리의 뭐예요? 권리의 설정 그 다음에 이전 변경 뭐예요? 이 소멸에 대한 뭐라고 이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다 여기서 보세요 이 권리 이런 모든 권리에 대해서 이전 설정 변경 소멸 청구권이죠. 이걸 보존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시기부. 그다음에 뭐예요? 정지조건부. 이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존해서 가등기할 수 있다. 그 반대로 시기의 반대가 종기죠. 반대로 시기 반대가 종기고 정지 반대가 뭐예요? 해제 조건부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 종기가 되면 이미 소멸돼 버려요. 청구권이 없어지니까 가등기할 필요 없고 해제도 마찬가지예요. 원인행위가 뭐예요? 원인행위가 해제조건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라고 해서 해주는 게 이렇게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라고 해서 등기부상에 아저씨 갑이 이렇게 뭐예요? 갑이 네가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 빌려주겠다 해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해주고 나서 시험에 합격하면 뭐예요? 해주겠다 이게 정지조건부. 근데 해제조건은 반대예요. 일단 뭐예요? 등기해주고 1번 뭐라고? 소유권 갑에서 2번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고 떨어지면 없었던 걸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원인 행위가 무효와 취소와 해제가 돼버리면 이 등기를 뭐 하지 않더라도 말소 등기를 하지 아니한 등기 안 하더라도 뭐예요? 권리가 변동돼요. 이미 뭐예요? 소멸돼버린다. 이 사람이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전 등기는 원인행위가 없어졌는데 아직 등기부상이 부동산의 등기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침범하니까 이미 소멸된 거리는 물권적 청구권이죠. 절대 여기다 대고 3번에서 2번 소유권 이전 말소 청구권의 가등기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 이미 없어졌는데 그래서 절대 물권적 청구권은 이미 소멸된 거리니까 뭐가 안 돼요 이거. 자 가등기를 할 수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소유권 이전 말소 소유권 이전 뭐예요? 마술 청구권에 가등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 외우지 안 되는 거 물권적 청구권 종기 뭐라고 해제 안 되고 그다음 이따 장래 뭐라고 장래 확정될 뭐예요? 확정될 청구권에 대해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몇 페이지에 그 129페이지 맨 아래 가등기 꼭 별표 주시고 자 청구권은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이 뭐가 아니라고 물권적 청구권은 뭐예요? 포함하지 않는다 보시고 넘겨보세요. 자 130페이지 중요하죠. 가등기 대상 청구권 꼭 3개 뭐라고 앞에 따서 가하청체와 건식이는 이거 건식이 이거 외우자니 이거 건식이 가청체와 건식이는 무엇이라 한다고 소보로시라 한다. 그래서 가등기 대상이 아닌 거는 좀 확실히 외우자. 물권적 청구권이 안 되고 권리 건식이라 그랬으니까 종기하고 뭐 해제 안 되고 보존된 게 안 되고 왜 청구권이 안 생기니까 처분제 안 된 게 안 되죠. 압류가 압류 가처분 그런 거 안 된다. 아 돈을 안 갚아야지만이 소송하면서 가압류를 들어가지 돈을 안 갚을 걸 미리 예상해서 가압류를 할 수는 없어요. 청구권이 안 생기니까 안 된다. 그래서 오길 자 보존등기 보존등기라도 꼭 외우자는 게 안 된다고 보존등기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말소 청구권에 그 가등기 안 된다고 써 있죠? 안 되는 건 확실히 외우지 안 되는 거. 물권 소유 청구권 종기 해제 안 되는 걸 확실히 외우죠. 그다음에 가등기 권리는 이전할 수 있죠? 왜? 소유권만 주등기라고 가등기 권리도 걸리니까 이전할 수 있는데 부기등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밑에 가등기 권리의 가압류, 모든 권리는 가압류 가처분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 기억합니다. 가등기 뭐라고? 가등기 권리에 대해서 이전 금지, 처분 금지 뭐가 가능해 이거?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뭐예요? 이게 가능하다. 가등기 권리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 이거 가능하다. 그죠? 절대. 자, 가등기에 의한, 가등기에 의한 뭐예요? 본등기 금지 있죠? 본등기 뭐예요?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이건 절대 안 되니까 가처분. 자, 이렇게 뭐예요? 가처분 등기 앞에 뭐가 나오면 안 돼, 이거. 본등기 나오면 안 돼. 이거 절대 안 된다고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이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보겠다. 그다음에 가등기는 공동의 원칙이에요. 자, 아저씨하고 조카하고 공동을 하는데 단독이 가능하다 했죠? 그래서 가등기 아저씨 가등기 의무자의 가등기 의무자의 뭐예요? 승낙서 첨부해서 자 가능하고. 그다음 자 가등기 제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법원에 뭐예요? 법원에 이거 왜 그러 했죠? 가등기 뭐예요? 가등기 가처분 뭐에 의해서 명령 정본을 가지고 이거 단독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처분 등기는 촉탁. 가처분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예요? 가등기, 가가처 명단,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자, 반드시 좀 외워두지 않죠.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자, 거기, 자, 신청에 관한 특칙, 그래서, 거기, 토지 거래하고서 천발하랬죠? 가등기, 왜? 토지 거래, 거래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자, 토지 지상권, 자, 왜? 허가서 가등기 권 낼 때 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등기 실행은 당연히 뭐예요? 가등기는, 자, 모두 가능하고, 자, 이렇게, 나중에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뭐라면, 이전 등기가 주등기면 처음부터 가등기도 뭐로 해야 돼, 이거? 주등기 한다 그랬죠?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아까 그 지상권이나 전세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니까, 자, 전세권 이전, 지상권 이전 처음권의 가등기는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다. 그러니까 주등기 부기등기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130페이지 가등기 본등기 나오는데, 자, 이렇게 가등기 본등기 할 때, 일단 첫 번째 의무자가 누구냐, 이게 의무자. 의무자가 누구냐, 물어보게 되면, 아까 봤죠? 자, 이 가등기 됐다 하더라도 제3자한테 뭐예요? 부동산을 뭐예요? 이거 처분하죠? 처분하면, 이 본등기 하면, 가등기 본등기 할 때 가등기는 대항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의무자가 아니라, 항상 아저씨가 의무자지. 그래서 의무자는 가등기 시, 등기 뭐라고? 의무자가 본등기 때 의무자가 누가 아니라는 게 제3자가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권리자 따질 때 우리가 권리자 따질 때 만약에 가등기권자가 여러 명이에요. 다수의 뭐라고? 다수의 가등기 뭐예요? 가등기 권리자 중 1위는 뭐예요? 1위는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본등기 뭐예요? 자기 지분만에 뭐예요? 보상 없다니까 보존하고 상속만 안 되니까 본등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등기권자가 만약에 뭐예요? 여러 명이다. ABC 여러 명이다. 그러면 이 자기 것만 소유권의 일부 존이 가능하지 절대 가등기권자는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임을 보존행위 준해서 민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여러 사람을 위한 본등기는 못합니다. 그래서 권리자는 이제 거기 본등기 신청의 당사자 그래서 첫 번째 칸은 의무자는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이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이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분이 돌아가시면 자식이 얘하고 얘가 죽으면 얘 자식하고 얘하고 하는 거니까 상속등기 필요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거기 1위는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는 가능하나 전원을 위한 공임을 보존행위 준한다고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지분만 나오면 보존하고 상속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천부정부는 신경 쓸 거 없고 그 다음에 본등기 조치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자 가등기와 본등기는 중간처분등기 나오죠? 중간처분등기. 그래서 이 중간처분등기는 등기관이 뭐한다 그랬어요? 이거 직권말소한다. 그래서 아까 직권말소할 때 기억하는 거 자 이전등기 말소할 때 저당권자 제3자의 승낙서 왔으면 직권말소 중간처분등기 직권말소 환매등기 직권말소 수용을 하게 되면 지역권과 상속등기 빼놓고 직권말소 그랬죠? 근데 이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것 하게 되면 대상 아닌 것 하게 되면 일단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네 가지 뭐예요? 이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거 있죠? 가등기 전이란 게 왜?
가등기를 먼저 하고 본등기를 한 중간에 이뤄진 걸 말소한다는 얘기지. 가등기 전에 저당권을 먼저 해서 경매가 이뤄진 것은 아무리 뭐예요. 자, 가등기 본등기에 따라도 이게 전임은 말소 대상 아니에요. 그다음에 대항력 있는 뭐예요? 대항력 있는 뭐라고? 자, 주택임차권 있죠? 주택임차권은 이건 말소 대상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자, 그다음에 그 이 가등기 있죠? 가등기, 요 가등기. 자, 이런 식으로 이 가등기권자가 A라는 사람이 얘한테 돈 빌려주고 채무를 이행하라고 소송하면서 여기다 뭐 여기다가 2-1번 뭐가 들어왔어요? 가, 압류, 가처분, 가압류가 들어왔다 하게 되면 아무리 본등기 하더라도 소송 중이니까 해당 가등기상 이렇게 해당 가등기상 뭘 목적으로 하는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뭐로 하는 권리를 뭐예요? 목적으로 하는 자,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뭐예요? 가압류. 뭐가 있다는 게 이거.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뭐 하면 안 된다고?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가압류, 가처분 얘기죠. 그러니까. 아, 그래서 여기, 여러분, 그, 자, 본등기 조치,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대표적인 게 나중에 문제 풀할 때 다시 보고 일단 오늘을 외울 건, 그러나, 거기 써있죠. 줄치세.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뭐 하면 안 된다는 게 이거. 말소생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얘기는 그거예요. 요 두 가지는 나중에 다시 보고 이거부터 먼저 꼭 외우시고. 절대 양립이 가능한 거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을구에, 이런 식으로 1번에서, 이렇게 1번에서. 자, 저당권 설정, 청구권에 무슨 등기, 청구권에 가등기를 뭐예요? 가등기를 해놓고 나서. 이렇게 뭐예요? 2번 저당권 등기 본등기를 했다 하게 되면, 아, 이 저당권 등기 2순위권자가 있다면, 나중에 조건이 성취돼서 본등기 하죠? 이 저당권은 양립이 가능하니까, 가등기한 본등기들이 이거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양립 가능하니까. 근데, 만약에 전세권 설정 청구권에 가등기 해놓고 전세권 등기 해놨죠? 이건 전세권은 양립이 두 개가 양립이 안 돼. 서로 점유를 해야 되니까. 이런 건 뭐 한다는 얘기야, 이거. 이거를 직권 말소한다. 그래서 양립할 수 없는. 양립 뭐라고? 양립할 수 없는 뭐예요? 양립할 수 없는 용익권 있죠? 용익권. 용익물권, 용익권. 이 용익권은 뭐예요? 용익권은 이 말소하겠다. 아니, 양립할 수 없는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거기, 자, 가등기한 본등기 했으나 가등기의 경유된 이전 등기를, 아, 이거는 지금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가등기 말소는 뭐예요?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얘가 시험에 떨어지면, 일단, 두 사람이 공동 말소가 원칙에, 공동으로 말소하고, 그 다음에, 자, 단독 신청이 가능한데, 누가, 얘 가등기 명인이 뭐예요? 인감유형 첨부해서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아저씨가, 이 의무자의, 자, 그 다음에, 가등기 뭐예요? 가등기 의무자가, 자, 이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 받아서 단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누가, 여기 지금, 여기 3번 있죠? 이 병이라고 하는 뭐예요? 이 병이라는, 자, 이해관계니. 얘한테 뭐예요? 야, 너 돈 줄게. 내가 돈 줄게. 니 등기 말소하자. 그래서, 자, 이해관계니. 자, 가등기 명인에 뭘 받아서? 승낙서 첨부해서. 자,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말소할 수도 있어요. 얘가 이제 시험에 떨어지면 사실, 떨어지면 이제 이게 소멸되죠?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얘가 의뢰 승낙서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가등기는 좀 꼼꼼하게 좀 받으셔야 돼. 꼼꼼하게 받으셔야 되니까. 잘 좀 받으시고. 자, 하여튼 구분, 자, 그 이 신청은 여러분 작년에 좀 비쳤는데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좀 자세히 또 하겠습니다. 하세히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저 정리해 두시고. 하여튼 하여튼 인내력 테스트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거의 지금 뭐예요? 거의 이 얼굴 표정이, 거의 표정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와, 지금.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냥 언제 끝나나. 거의 그런 분위기라, 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여튼 이제는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늦게까지 안 해요. 하여튼 2시 한 10분이면 끝날 수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사랑한다고 꼭 좀 전해주시고, 이제는 일찍 끝나니까, 이제 뭐예요. 어서 모여갖고 마지막 정리 좀 하자고 좀 전해주시고,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